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대 운동 독학하기에서 매번 등장하는 저희 게스트 소개시켜 드리고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구시죠? 제 이름은 라프라고. 네. 그 얼마 전에 어디 대회에서 우승 한번 했잖아요. MBC 머슬팜 오픈. 네. 체그 토레스 1등 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몸이 좋은 친구고요. 저 대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근육들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험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주제를 얘기해보고자 하냐면 3대 운동을 좀 안전하게 실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파워렉이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파워렉이 없는 경우에 특히 실패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데드리프트는 못 들면 끝인 줄 알아. 데드리프트도 분명히 내가 의도적으로 실패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벤치프레스 먼저. 네. 한번 보여주죠. 벤치프레스. 이게 이렇게 세이프티 바가 있으면 좋지만 세이프티 바가 없는 경우에도. 네. 벤치프레스를 실패하는 방법이 있죠. 실패하는 방법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바벨을 이제 돌려서 빼는 거죠. 한번 보여줄까요? 네. 그래서 벤치프레스 할 때는 사실은 이 마구리. 외국 사람 아닌가요? 저도 처음 몰랐다가 다 마구리 해서. 네.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구리를 안 끼는 게 좋습니다. 안 끼게 되는 이유를 지금 뭐 볼 수 있습니다. 해보시죠. 이렇게 내렸다가 이제 못 올리겠으면 자, 한쪽을 이제 슬 빼고 그럼 한쪽이 밀려나가면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또 주의점은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 중요한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게 또 안 좋은 점은 근데 어깨를 다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안 되는 데는 이 바벨하고 원판이 안 좋은 곳은 여기 잘 안 빠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해야 되고. 그냥 또 다른 방법도 있죠.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안 좋았어요. 오케이,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일 이거 팁은 안쪽 팔릴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안쪽 팔리나? 네, 이거는 이제 다 쿠강캄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시선이 맞아, 가는데 사실 이건 했어야 돼서 사실 할 수 없어. 좀. 네. 힘들어. 근데 이게 실패해도 자연스럽게 실패할 수 실패 안 한 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PR fucking get it. 좋아. 여기서 이제 흙 핸드 못 올리면. 네. 가슴에 안착을 하고. 네. 굴립니다. 오. 그 다음에 일어서서. 오. 아무도 못 봤다는 걸 인지했으면 일어나서 뒤로 가서. 아. 다시 렉을 하고. 야. 들어갑니다. 야. 벤치프레스는 이렇게 이제 보통 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네. 실패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 그럼 스쿼트 실패하는 방법 보시죠. 스쿼트는 사실 뭐 세이프티 바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그냥 세이프티 바가 있는 경우 어떻게 실패하냐 보죠.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대로 넣으면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가 이제 세이프티 바가 있는 경우고. 네. 자, 그 다음에 세이프티 바가 없거나 아니면 세이프티 바가 있더라도 뒤로 던져버리는 방법도 있죠. 그쵸.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근데 이때는 이제 제가 사용할 이럴 때는 중간쯤도 올라왔을 때 못하겠다. 끝까지 못 올라오겠다 던지. 그치, 그치. 사실은 이건 하단 구간에서 실패할 때 말고. 네. 약간 중간 지점에서 멈출 때. 그래서 여기서 앉았는데 될 것 같아 하고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제 후들거립니다. 후들거리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거. 근데 집어 던져버릴 때도 약간 팁이 있습니다. 팁이 뭐죠? 이게 잘못하다가. 네. 뒤로 던진다고만 생각하고 손을 안 놓으면 잘못하면 어깨가 이제 진짜 팔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쵸. 그 영상도 실제로 있고. 네. 그래서 할 때 무조건 뒤로 던진다는 느낌을 생각하기보다는 손을 놔라. 아, 손을 놔라. 손을 놓고 그냥 앞으로 걸어가라. 그쵸. 네. 손을 놓으면 더 빠지는 거죠. 네. 그쵸.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스쿼트는 이렇게 실패하는 거죠. 사실 데드리프트 실패하는 거 한번 봐보시죠. 네. 중간에서 모을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결정짓는 포인트는 사실 혼자서 스스로 결정하기 좀 힘들어요. 네. 근데 그래도 약간 좀 이 초보자분들이
꼭 놓아야 될, 놓아야 될 때는 이 들다가 허리 각도가 조금이라도 변경된다라고 생각되면 가감없이 바로 던져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욕심이 나니까 조금이라도 변했을 때 끌고 올려오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내가 데드리프트의 근력의 증가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패턴이 무너지면서 억지로 들어올리는 거라서 이 부분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바로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라보가 한번 보여주시죠. 어떨 때 던지고 어떨 때는 그냥 올라가야 돼요. 이제 근데 솔직히 데드리프트는 90% 딱 잡아서 힘 조금만 줘도 압니다. 아, 나 이거 들 수 있다 보다. 맞아. 사실 근데 진짜 그래요. 네. 그냥 뭔가 바벨만 잡아봐도 이건 들겠다. 이건 운전이 느낌이야. 진짜 운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오늘은 딱 잡았을 때 아, 이 무게는 내가 이 정도 쓸 수 있다. 이건 안 된다. 아니, 이건 안 된다.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제대로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고. 무조건 쓸어 올려야 됩니까? 그 아니면 요추를 많이 닿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힙드러스트 이렇게 되면 이제 들어도 무반하고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무반하고 여기서 벌써부터 힘들어서 엎꼬치 이렇게 말리면 네. 바로 나요 바로 맞으니까 나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여기서 또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힙드러스트가 아니고 그냥 승부랑 허리로 드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허리 각도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바로 나가라. 그게 이제 데드리프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이렇게 해서 사실 3대 운동을 올바르게 실패할 줄 알아야 또 내가 기록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내가 확실하게 실패를 해도 안전하다라는 보장감이 있어야 계속 기론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패하는 법을 이미 많이 체득을 해 있죠. 아, 이제는 무조건 실패해야 돼. 근데 어떻게 안전하게 실패하는 것도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3대 운동을 안전하게 실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다음 영상은 어떤 영상이 올라가냐면 스쿼트에서 네. 고급자들,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도 실수하는 그 실수 모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니까 구독 및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홍보 한번 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인스타 라파라프 듣근하시길 다들. 네, 그러면 오늘도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 하세요.